잡아버려. 산토도. 고맙습니다. 그 일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오시고. 뭡니까 이거? 도넛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오 살짝 맛있어요. 사람에 따라 이게 최고지. 자, 이 차량에 이제 연료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윗부분만 지금 용접 마무리하면 되는데 잠깐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새는 거 여부를 이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또 마무리해서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어제 열심히 설거지하고 오늘까지 또 다른 일 조금씩 바이크 또 일도 조금씩 하면서 지금 퓨얼 탱크 연료 기름통은 이제 여기다 엮고 위에 이제 카바를 씌워가지고 여기서 주입할 수 있는 거 해서 지금 연료 펌프하고 다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휘발유까지 지금 넣었습니다. 해가지고 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자, 시동. 자, 시동 켜졌습니다. 자, 엔진 룸 한번 보여주시고. 자, 엔진 룸 돌아갑니다. 자, 약간 떨어졌었는데, 요 전체가 다 모으기 한번. 네. 자, 엔진도 지금 필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컨디션 좋고요. 이 차량을 마무리 이제 뒷바퀴까지 해가지고 완성해서 자 매드맥스 2탄 찍을 때까지 또 완성해가지고 또 즐거운 영상을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닝 차량 지금 계속 이제 여러가지 작업을 하면서 뒤에 이제 뒤에 휠 베이스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저 원래 지 순정 뒤에 있던 거 휠 보강 이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양쪽이 요렇게 자 요렇게 붙어가지고 휠이 붙게끔 그럼 이제 휠 넓이가 한 요 정도로 해서 맞춰가지고 또 내리나 장착된 모습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밖에 이제 모닝 차량 그거를 지금 이제 뒤에 이제 휠을 양쪽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암대를 그대로 지금 사각 파이프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털은 잡아놨습니다. 이래서 양쪽으로 바퀴가 이제 꼽힐 거예요. 해가지고 앞에 이제 베어링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 선반 작업. 자 베어링은 이제 우리가 요거 볼 베어링 요걸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가공, 잠깐이나마 가공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박히고 신보 들어가고 뒤에 오토바이처럼 스윙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 이 차량을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알곤 용접을 하면서 뒤에 이제 싱글암으로 해서 모노스윙암 해서 이게 지금 쇼바까지 들어가서 있는 식으로 이제 쇼바가 먹는 거죠. 이렇게. 네. 쏴. 바퀴 닮은 저 쇼바가 잘 먹습니다. 해가 이제 브레이크 라인,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라인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뒤에 양쪽 바퀴를 엮고 해서 또 나머지 카울까지 또 싹 정리를 해가지고 또 리뷰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지금 서스까지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바퀴까지 달고 지금 약식으로 지금 시트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메다 장착하고 해서 바로 시운전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타시고. 자, 브레이크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딱 대고 시동 스타트 대고 사이드 대고 자 빼 가겠습니다. 자 출발. 자 좋고 오 좋습니다. 사이드 좋고 자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약식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설거지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온로드 오프로드용으로 우리가 탈 거기 때문에 지금 오프로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탑승하시죠. 자, 뒤쪽으로 이제 아시당을 하는 거죠. 아시당 백을 해가지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드의 길. 자, 우리는 오프로드로 하러 갑니다. 자, 이제 산길로, 오솔길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주말에 매드맥스도 찍고, 이제 오프로드 매드맥스도 이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이리 시고, 자, 어느 정도 비포장 길인데, 이 길로 다니면서 우리가 낮은 스트레스를 이제 한 방에 날리면서, 이렇게 오프로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서스도 뭐, 그럭저럭 먹고 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솔길로 해서, 자, 산으로 지금. 자, 핸들링도 괜찮고요. 지금 엔진 지금 컨디션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저 길이 좀 작아도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차들은 여기로 가기 지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미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성 유저분들도 탑승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산도 올라가고 편하게 항상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프로드 완전히 가서 까란 길은 우리 못 가고, 이렇게 인도나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뭐 짧게나마 한 20, 30분 정도 타면서, 뭐 이런 서리라든지, 그 각자가 서리를 조금씩 즐기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굉장히 하루 일상이 또 재밌고, 한 달이 재밌고, 1년이 재밌고, 그러다 보면 10년이 재밌고, 100년이 재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프로드를 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항상 재미나게 탈 수 있도록 우리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로드를 혼자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핸들링도 되고, 좋습니다. 카브. 돌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즐겁게 오프로드를 우리는 즐길 것입니다. 2인승차도 가능하시고 언제든지 재밌는 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탈 수 있는 차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샥! 극한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 바로 테스트 주행을 지금 극하게 하고 있는 중. 굴러가면 좋잖아.